여기 법차타운입니다. 어저께 사기 대선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경찰차가 지금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양쪽에 전체가 다 경찰차입니다.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국민들이 전철역 안에도 경찰이고 전철역 바깥에도 경찰이고 경찰차가 천지입니다. 이 악마 같은 우리법 연구에 불법 법조사 조직들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5구 사기 대선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이 두려우니까 경찰을 지금 경찰 버스를 수십 대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온통 경찰 버스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공산당식 대한민국 용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경찰도 국민입니다.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7번 출구입니다. 지금 물론 저 7번 출구 쪽에도 차가 있고 대부분 쪽에도 있지만 이 경찰차 몇 대인지 보세요. 물론 길 건너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경찰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사기 대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기각, 대한민국 행정법이나 뭐 형사소송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안에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1년 넘게 끌다가 1년 2개월을 끌다가 겨우 판결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그냥 개미 목소리로 한마디로 다 그냥 기각합니다. 이유도 없이 기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겁나니까 양쪽에 천지다 그냥 경찰차를 배치해놓고 이 폭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는지 두려운 건 아는 겁니다.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옛날의 민주화 세력들은 전부 다 공산화 세력들입니다. 지금 태극기 애국 의병만이 진정한 민주화 세력입니다. 이자들은 지금 공산국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법을 없애버리고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깜빵에 쳐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경찰차를 보세요. 지금 몇 대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법조단지 전체 제가 볼 때 뭐 최소한 몇백 대의 경찰차를 이렇게 경찰 버스를 해놓고 전국에서 다 동원했겠죠. 경찰차라는 뭐 어디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충남, 뭐 충북, 서울, 경기 이런 거 안 써놓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70일 가, 1452 이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어디서 동원된 차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많은 차가 이 서울에서만 다 왔겠습니까? 민노총은 과거에 폭동을 일으켜서 57대의 경찰차를 때려부시고 경찰 13명이 죽거나 다쳤죠. 그래도 그들한테는 숨도 못 쉬고 껌뻑거리면서 이 힘없는 그리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우리 태극기 애국 의병에게만 이렇게 악당이 악마적인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도 보세요. 저 건너편에도 대법원에서 지금 이까지 다 경찰 버스가 꽉 차 있습니다. 경찰들이 겁이 나긴 겁이 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나서 두려우니까 경찰차를 수백 대 전국에서 동원해서 이렇게 지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아는 거죠. 대한민국 법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사기 대선 근거를 2만 건 이상 제시했는데 그 2만 건 이상 제시한 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두려우니까 수백 대의 경찰차를 전국에서 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 세력은 다 공산화 세력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돼서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나라가 법이 사라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우리법 사조직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공산당 좌파 법조 사조직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두려워서 수없이 많은 경찰차를 배치해서 폭동에 대비하고 있는데 국민이 언제까지 속아줄지 국민이 언제까지 참아줄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은 살려야 되고 이 공산화된 이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세력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아있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을 자행한 자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고 처벌을 받을 것이고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경찰차를 전국에 송원해서 경찰 병력을 투입해 놓고 이렇게 폭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양심은 있어서 폭동이 두렵고 국민이 두려운 건 아는 것이죠. 이런 악마와 같은 자들 국민들은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유는 피값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화되고 법이 말살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있을지는 저 건너편 보십시오. 대법원에서 이 반대편까지 다 전부 다 경찰차가 양쪽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수백 대의 경찰차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힘으로 막으려는 이 악한 정권, 악한 법조, 사조직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 자들을 반드시 정의의 법에 반두대 위에 세워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